르노 삼성 자동차는 9일 사단법인 세이프키즈 코리아와 함께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관련 우수 시범학교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르노 삼성은 이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온 어머니 안전강사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르노 삼성은 2010년에도 안전한 길, 안전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며, 시범학교도 19개에서 21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대구 동부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10여 명이 내 별명은 조심히, 비 오는 날, 자동차의 식사 시간 등 총 3곡의 자작곡으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표현한 축하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르노 삼성 장 마리위 르뜨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길, 안전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은 초등학교에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한국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올 한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힘써온 19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한 교육의 성취도와 시범학교의 참여도를 평가해 대구 동부초등학교와 전북 춘포초등학교를 각각 최우수와 우수시범학교로 선정했다.